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미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희 전문가가 보고 계신 오늘 시장 특징 중 아이원스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먼저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아이원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LCD 전문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고객사의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제 고정비 절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퍼센테이지로 289%, 배수로 치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한 360억 원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원스의 매출은 반도체 정밀 가공이 한 62%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정과 코팅 쪽이 이제 2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품 중에 이제 세정 후 코팅까지 제공한 아이템 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의 어떤 미세화 단계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 동사의 이제 세정과 코팅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제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공장 가동률이 사실 작년에 100%가 아니라 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이 지금 2배 성장을 했다라는 점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율도 현재 70% 이상으로 올라옴으로써 어떤 그 수익률도 같이 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상황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은 이 동종업계의 윌덱스와는 달리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각에 대한 우려를 지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도 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가격대보다는 매수 가격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 가격에서 이제 8,500원대까지 충분히 내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원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시은 연구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중공업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강세를 많이 나타냈고요. 지난 25일 문 대통령께서 원전 60년간 주력 전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전거래를 시간 외에서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원전이 활용이 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나 원유를 비롯한 그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 탈탄소 정책으로 탈탄소만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탄소가 굉장히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SMR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해서 뭐 기술력으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 이슈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무구조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실적도 흑자 대비를 했고요. 수주잔고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폐배터리 관련 이슈도 있고요. 뭐 해상풍력 국내 터빈 두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으로는 최대 공급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수소가스 터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 관련해서는 세계 다섯 번째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투심적으로 영향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고 강세가 워낙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가 눌린 상황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 장세가 굉장히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빅머니 출연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두산중공업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데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사실 그 에너지 관련주에 좀 가려져 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쪽이 엔터주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또 우리 김시은 연구원께서 SM을 보고 계신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SM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엔터주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BTS를 시작으로 해서 3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레드벨벳 온라인 콘서트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 온라인 콘서트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 NCT의 일본 오프라인 콘서트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해외 글로벌적인 콘서트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뭐 굿즈라든지 MD라든지 부가적인 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아티스트의 팬덤이 그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 음반 판매량만 420만 장이고요. 특히 NCT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팬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370만 장을 달성을 했고요. 더불어서 신인 그 걸그룹인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팬덤이 확대를 하게 되면서 IP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팬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114억 그러니까 700%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배당을 실행을 합니다. 주당 200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좀 특히나 좋은데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슬이 전문가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당사 전망치인 이제 배럴당 이제 75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이제 유가 1달러 이상 상승 시 이제 영업이익이 한 70억 원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가 상황을 보면 사실 이미 75달러 이상은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유가 관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이 있지만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필요하다 보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오늘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